멕시코의 전통음악. 멕시코는 다양한 전통음악 장르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전통음악 장르 중 하나는 마리아치입니다. 마리아치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음악 장르로 기타, 비올라, 트럼펫, 비안드런, 기타론 등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됩니다. 마리아치는 대개 8명에서 12명 정도의 악단으로 구성되며 그 중에는 가수, 기타 연주자, 트럼펫 연주자, 비올라 연주자, 비안드런 연주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치 공연은 아름다운 화려한 복장과 탁월한 연주 실력으로 유명하며 주로 결혼식, 생일 파티, 국가 행사 등 다양한 행사에서 연주됩니다. 또 다른 전통적인 멕시코 음악 장르로는 랜치라가 있습니다. 랜치라는 농장이라는 뜻이며 멕시코 농부들 사이에서 발전하였습니다. 랜치라는 원래는 가사가 있는 노래로 사랑, 이별, 자연 등의 주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음악 장르는 기타, 악기론, 트럼펫, 비올라 등을 사용하여 연주되며 단활적인 포킹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멕시코 전통음악 장르로는 손자바가 있습니다. 손자바는 현악기와 타악기를 사용한 민속 음악으로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중요한 도시, 축제나 전통 의례에서 연주되며 춤을 같이 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자바는 밴드 오크레스트라, 춤추는 사람들, 관객들이 함께 즐깁니다.